저 이거는 또 언제 패치할지 모르겠네. 나는 이게 졸라 짱난 게 있잖아요. 성능을 조정했어. 그러면 알려줘야지. 근데 공지 하나 띄우고 딱임. 우리가 어디서 알아보겠어요? 그렇다고 뭐 이게 철권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려면 트위터 가갖고 막 사람들이 올려주는 거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패치해야 돼요. 패치 노트를 왜 자꾸 이렇게 같이 안 올려주고 게임상에 안 올려주고. 이거 진짜 좀 중요합니다, 솔직히. 진짜 언제까지 우리가 막 홈페이지 뒤져가면서 찾아야겠냐고 이거를. 자, 오늘 저기 벨페가 좀 됐어요. 벨페가 좀 됐는데 한번 싹 한번 훑어봅시다, 여러분. 로우가 좀 멋있게 바뀌었어요. 차지 자세 있잖아. 여기서 레드가 나가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스타일리시하게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콤보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어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멋있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레드를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로우는. 그리고 이제 벽비틀 있잖아, 벽비틀. 이게 관통하거나 막 그랬던 게 있나 봐요. 이게 썼을 때 지나가고 막 그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됩니다. 이런 거 막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나 봐. 알리사도 이게 벽비틀인데 이게 지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썼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해야 내가 프레임 이득 챙기면서 공격하는데 이게 지나감 캐릭터를 관통해가지고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된다. 지나가갖고 이제 뭐 뒤에서 끼우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클라우디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 관통하는 그런 일이 없대요. 이게 특정 상황에서 막 이런 뭐 대충 콤보 이런 게 때려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때리고 막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된다. 이게 3타하고 지나가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졌다. 그겁니다. 그리고 미겔도 이게 막 지나가고 했대요. 막 이게 막 캐릭터 통과해가지고 막 그랬다네. 그게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머킹 레이지 드라이브 다음에 가까워요, 거리가. 그래서 뭐 걸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 없고 그냥 거진 무조건 돼요. 이제 이게 안 밀려나. 잘 안 밀려나서 자이언트 이런 거 무조건 확정으로 들어갑니다. 킹은 이제 이게 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플러스 3, 그래서 이제 훅사가 이깁니다. 이제 원투나 이제 훅 이게 이긴 걸로. 버프 먹었죠. 네, 플러스 3. 나름 좀 쓸만해졌어 이게 궁창각. 그래서 개기면 이제 훅 요게 이제 원잽이랑 같이 맞겠죠. 그 다음에 팽이 이번에 제일 커요. 내용이 허버 커킥이 이제 16이야. 이제 이거 이제 막히고 뜹니다, 이제. 예, 네, 이게 이제 막히고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밀려남. 이렇게. 이제 악천고 확정이 없어요. 근데 허버는 솔직히 이제 안 써도 되긴 해. 얘는 뭐, 어차피 이제, 이런 개싸움 이런 게 좋은 거고, 허버는 이제 거기에 그냥 양념 좀 치는 것 뿐인데, 하단을 이렇게 피하고 때렸다면, 이제는 뭐 그냥 하단을 막아야죠. 뭐 흘리던지.
그리고 바다 악천고가 이제 없어졌어요. 바다 악천고가 이제 안 돼. 이게 원래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지? 왜 맞는 거야? 발동은 똑같은데 타점이 낮더라고요. 어, 이게 바닥 악천고 판정이 없어졌어요. 어, 안 돼. 이제 아예 안 돼. 곰도 안 될 것 같은데? 곰은 되나, 이게? 와, 곰도 안 맞아. 근데 이 팽 찍천고는 솔직히 저도 편해요, 이게. 저는 이 찍천고가 솔직히 짜증나거든? 상대할 때 짜증나잖아, 솔직히. 내가 쓰니까 좋은 거지, 당할 때 짜증나잖아. 그니까 나는 이게, 하씨, 언제 너프하지? 근데 저번에 패치할 때 안 먹더라고, 너프를. 그래서, 어, 살아남았나? 근데 이번에 이제 패치했잖아. 근데 나도 편해요, 솔직히. 제가 팽웨이 만나면은, 옛날에 조질 때 브라이언이나, 이제 니건으로 잡는데, 브라이언이랑 니건이 찍천고 맞거든, 확정으로. 근데 이제 안 맞잖아. 그러니까 편한 거지. 이건 좋아. 나도. 나도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예. 네. 전업호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장군님 이번 패치 찍촌고 왜 넣고했는지 당초에 이해가 가질 않네요. 역해 판정 미차오랑 올림. 어. 그렇지. 너는 찍촌고 맞을 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 와, 그러면 이거 곰한테 이것도 안 되겠다. 곰한테는 찍고 악천고 확정했거든요. 아, 안 되네, 역시. 와, 이거 안 되는구나, 이제.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악천고 확정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 되는 거. 어, 이렇게 맞고 날아갔어요, 원래. 와, 요 한 몇 개월 사이에 팽을 씨 몇 개를 너프하노? 이거 너프했지, 그죠? 병놀이 너프했지. 허브 너프에다가. 그 다음에 찍천고도 어떻게 보면 너프고, 그죠? 아니, 엄청 너프하네? 기술 몇 개로 조지는 거야? 그래도 실 얘로 2보 우승하고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그죠? 이걸로 너프하고, 이거 해먹고 너프돼서 다행이야. 그리고 유가 얘 잠수함 패치라고 한 게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이거예요. 박치기 할 때 소리 남. 이제 원래 이거 할 때 소리 없었잖아. 내 기압 소리 같은 거. 하나가 이거. 이거 이제 소리 안 남. 이거 소리 안 나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사운드 파일 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패치하면서 사운드 파일 꼬인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죽은 게 벽에서 낙법 심리가 안 됩니다. 이제 낙법 속도 상향이라기보다는 낙법 칠 때 원래 축이 많이 틀린 상태에서 낙법을 치면 뒤로 낙법이 됐는데 이제 뒤로 낙법이 안 되고 앞으로 돌아보게 패치가 됐어요. 낙법 치면 무조건 앞을 바라보게 패치가 돼서 이제 안 됨. 이게 이제 무조건 앞을 바라보게 낙법이 돼서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막 옷걸이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소담명 저격이로보다 그냥 샤오유들이 이걸로 졸라 날먹했는데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보. 어, 안 돼. 어, 전 캐릭 다 안 돼요, 이제. 역가다 아예 안 돼. 왔다. 왔다. 옥거리. 소담 패트. 네, 아쿠마도 이제 이거, 이제 안 돼. 이게 찍는 게 후들이 3프레임 늘어가지고 이제 리셋 콤보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솔직히 버그성이라서 바꿨어야 됐어. 이게 이제 안 됩니다. 벽에서 아쿠마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아쿠마들이 맨날 많이 하는 거. 쟤따따 이거 이제 안 됨. 무조건 가드 선생님이지. 이것도 역가드였으니까 역가드가 안 돼요. 다 가드 됨이지. 네, 그것도 안 되겠지 이제. 봐, 가드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팽을 2017년도쯤에 했단 말이야. 그때도 허브로 이렇게 피하고 띄우고 막 했었어. 근데 그때는 아무 패치도 안 했거든? 근데 제가 팽을 딱 꺼내가지고 이걸로 이제 막 피하고 때리고 막 하니까 갑자기 이거 패치해버리네? 야, 지러. 와, 이걸로 이브 우승하니까 패치해버리네. 제가 그 전에 팽웨이 해가지고 할 때는 절대 안 건드렸는데 지리네. 네, 스티브도 솔직히 아무도 안 했었다? 사람들이? 스티브도 아무도 안 했었는데 제가 스티브로 이제 TWT 나와가지고 우승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TWT에서 스티브 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노비도 저한테 스티브 괜찮냐고 해서 내가 야 지금 스티브 좋아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니까 허브를 안 건드렸단 말이야. 근데 와, 이걸로 한번 해먹으니까 패치해버리네. 아, 근데 이제 이게 막 존나 큰 너프는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뭐 다른 주력 기술들이 하나도 너프된 게 없어서 그냥 이거 메타가 이제 어렵다 뿐이지. 이거 이제 쓰려면 목숨 걸고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어렵다 뿐이지 여전히 뭐 이런 운영 같은 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목숨 걸어라 그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팽웨이다 하던 사람들은 허브 메타를 쓴 사람이 없어. 여러분 하오 했던 거 봤잖아. 그냥 하오가 팽하듯이 했어요. 근데 그 하오도 내가 팽하는 거 보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허브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사람들이 허브를 안 쓰다가 내가 이제 쓰기 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단 말이지. 근데 와, 이거 너프 해버리네. 지려버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외국 애들도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프랑스에 저기 프랑스인지 유럽인지 조카 걔도 트위터에 나는 무릎에 팽을 보고 많이 배운다고 쓸 정도로 많이 보고 따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따라 하면서 하기 시작하니까 너프 해버리네. 야, 지려. 아, 이러면 이제 답은 뭐냐, 답은 뭐냐면 이제 자피나 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피나를 존나 해가지고 자피나를 너프 시켜야 돼. 그게 답인 것 같다. 자피나 해가지고 대회 우승을 해야 돼. 그냥 너도 나도 자피나 해가지고 이제 대회 자피나가 한 탑8강이 한 3명만 있으면 너프 각이야. 아니 탑풀 레이어들이 전부 다 자피나 하네? 자피나 좋은가?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롤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롤에서도 어떤 챔피언이 메타거나 존나 세면은 너프 시키잖아. 그러면 그 챔피언은 아예 안 써. 근데 지금 이 철권 패치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예 그냥 사용률을 조져버리잖아요. 얘네 3명 하는 사람 봤습니까 요즘에? 안 하잖아. 왜냐, 아예 그냥 못쓰게 조져놨기 때문에. 그냥 랭매에서 즐겨만 할 수 있지. 근데 이걸로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한다? 안됨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거의 라이엇식 그거란 말이에요.
아예 그냥 사용률 조져버리는 거. 근데 문제가 어떤 데서 차이 나냐면 롤은 새로운 챔피언이 계속 나와. 그리고 아, 이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그냥 너프시키고 끝임. 라스 보세요 여러분. 라스 얘 존나 좋았다가 지금 너프 먹어가지고 기술 쓸만한 거 없잖아 솔직히. 몇 개 있습니까? 왜냐면 기술을 다 조져가지고 그냥 라스에 맞먹는 애들을 만들어내면 되거든. 라스를 만나도 라스에 안 꿀리는 애들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얘를 그냥 조져버림.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야. 라스 멋있지만 똥캐야. 그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 철권처럼 그냥 다 세면 되거든요. 다 이게 다 세면 돼 애들이.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탑5가 있어요. 그때 당시 탑5처럼 아쿠마, 기스, 뭐 리로이, 파쿤나, 리디아 뭐 이런 식으로 탑5가 있잖아. 줄리아 이런 애들까지 탑5가 있어도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나 뭐 화랑 뭐 로우 이런 애들을 팠는데 얘네도 세다. 내가 이 필살 패턴이나 막 정말 상대가 맞게 오는 공격 루트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애들이랑 비벼도 비빌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를 조져버리면 그냥 다 세게 만들면 돼.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이 캐릭 파는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음 지금 패치는. 그러니까 염전 메타로 가고 있잖아 지금. 너네 그냥 톡톡 치면서 그냥 짜게 짜게 긁고 그냥 잘 맞고 잘 때리고 그런 싸움만 해라. 지금 얘네가 만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패턴도 다 없어졌잖아. 이제 뭐 벽에서 역가드 패턴 이런 것도 없고 뭐 낙법 캐치 이런 패턴도 없고 그냥 아주 정직한 싸움만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염전 메타밖에 더 있겠어? 아... 그러니까 점점 이게 플레이 그 패치 방향이 재미없다는 거예요.